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남자 이한식입니다. 오늘은 너털이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버섯 종기를 여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버섯이 어머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별사탕처럼 이렇게 작은 종균들이 봐봐요. 아, 너무 아름답죠? 봐봐요. 제가 일전에 종균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라겠는데요. 한번 봐봐요. 수많은 종균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버섯 한 2, 3일 정도 있으면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냐면 저번에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오기 전에 뭐냐면 균사체가 이렇게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곰팡이가 먼저 생기죠. 곰팡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말 본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와 이렇게 나오니 저번에 그랬잖아요. 5인 가족 한해서 하면 감당 못 한다고.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어린 애들도 이렇게 보이죠? 별산타 같이 생긴 거. 아, 감동입니다. 버섯아, 고맙다. 또너 때문에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러네. 이 아름다운 이 너털이, 뭐, 너털이 있잖아요. 진짜 반갑네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름답다는 거. 지금 작은 종균들도 이렇게 보여요. 이거 다 자라면요, 저 감당 못해요. 그래서 유튜브 가족들과 이 나눔도 하고 버섯을 좋아하신다면 적게나마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감동을 받지 않겠나? 감동을 받겠죠? 진짜 예뻐요. 아이, 얼망절망. 아, 이놈들. 아이고, 참, 진짜. 버섯이 나오는 이 장면이, 참, 그래요. 작은 이런 데서도 사람이 행복을 갖다가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